안녕하세요, 기어크루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레버랜드 기타 클럽킹 E90입니다. 레버랜드 기타 모델 중에서 E90이라는 모델명이 들어간 모델들은 이와 같이 두 개의 P90 모델이 들어간대요. 기타 참 특이하죠? 뭐가 특이하냐? 이 기타는 보시다시피 세미할로우 바디 기타인데 세미할로우 치고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 그리고 볼트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기타는 다른 레버랜드 기타와 마찬가지로 코리나 바디와 로스팅 메이플랩을 사용합니다. 조금 특이하게 스프루스 탑이 올라갑니다. 그 코리나의 따뜻함과 따뜻한 미드레인지와 그 스프루스의 그 어쿠스틱한 캐릭터가 만나서 이 기타 특유의 캐릭터를 만드는데요. 거기다가 이 P90 픽업 특유의 이 강력한 싱글 픽업이죠. 스트레오드 싱글 픽업. 이 두툼한 싱글 픽업과 함께 되게 매력적인 톤이 나와요. 코리나 바디 특유의 따뜻한 톤도 너무 잘 나고 이 코리나 특유의 서스테인도 되게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이 볼트온 기타의 어택함 잘 나오는데 이 베이스 컨트롤 노브가 있잖아요. 레버랜드 기타는 이 베이스 컨트롤 노브로 범용성이 배가 되죠. 이렇게 두툼한 톤도 나오는데 베이스 컨트롤을 줄이면 세미할로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스파클한 느낌도 나고요. 또 이 빅스비함 이 빅스비 브릿지와 이 롤러 브릿지를 사용해서 튜닝 안정성 굉장히 훌륭합니다. 그리고 이 베이스 컨트롤 노브와 볼륨 노브, 톤 노브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톤을 매킹할 수 있고요. 되게 매력적인 기타예요. 세미 할로우보다 좀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의 볼톤 특유의 어택감, 사운드, 그리고 빅스비함, 그리고 튜닝 안정성 이 모든 걸 갖췄습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특성들을 생각하시면서 보다 전문적인 연주 시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
예, 어떠셨나요? 예, 레버랜드 기타가 되게 독창적인 오리지널 노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. 이 클럭힘 290 같은 이런 기타도 레버랜드 특유의 요소들과 이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가 합쳐져서 이런 되게 유니크한 캐릭터를 가진 기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레버랜드 기타 모델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